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저기 카메라 보시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육운동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상상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의 걸음걸음이 그냥 놀이마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왔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표정을 봤을 때 네. 걸음걸이가 항상 가벼우실 것 같은 되게 좋은 이미지이신데요. 종종종입니다. 가볍지는 않고요. 네. 네. 종종종인지 네네네. 아니면 상쾌한 어떤 네네. 걸음걸이인지 한번 네. 타로를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네. 우선 타로카드는 맨 처음에 이제 한 장 뽑아서 선생님이 어떤 이제 기운인지 한번 보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민에 대한 부분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네, 흥미가 확. 예. 네, 자, 카드는 왼손으로 뽑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 아무 생각 없이. 한 장만 뽑아주시면 네. 돼요. 볼게요. 네. 아, 이 카드는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들었는데 자동차 운전시험 한 방에 붙으셨다고. 한 방이 아니고 여러 차례 떨어지고. 오늘은 이제 좋은 소식이 있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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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성숙. 네. 뭔가 열매를 땄다. 아, 이런 카드가 땄습니다. 나왔고. 네. 또 하나는 네. 이 카드에는 조금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두뇌 회전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아, 네.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자기 어떤 능력을 쓰다 보면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잔꾀를 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되게 네. 그 되게 머리 뇌 활성화가 되게 뛰어나신 어떤 분인 경우에 이런 카드가 네. 나오거든요. 네. 갖추고 싶은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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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카드 나오면은 힘은 많이 있으신 거죠. 아까 전에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기운을 좀 살펴봤는데 네. 혹시 요즘에 이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먼저. 그러니까 제가 약간 평소에도 누군가의 어떤 부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깊이 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덥석 받는 그게 고민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래서 그 동네 마음복지관의 홍도수님께서 밤마다 5개의 주문을 외우고 자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못 해,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5개의 주문을 외우고 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들에 잘 거절을 못하는 네. 그런 성격이 고민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나의 이 성격은 네. 과연 바뀔 수 있는 건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그렇군요. 네. 그 고민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똑같이 왼손으로 세 네. 장을 뽑아주시면 돼요. 세 장이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격을 바꿀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네. 말하면 네. 그릇이 크다. 나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풍요로움이 네. 있기 때문에 거절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릇이 크다 보니까 거절을 안 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 아, 네. 제가 요즘 그런 열린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는 한데. 아, 네. 아, 네. 그런 풍요로움이 있어서 이게 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과도기, 새로운 일을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어떤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면 먼 미래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죠. 풍요롭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도 거리낄 게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질적으로도 나중에는 풍요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 명성을 얻더라도 어느 한쪽이 치우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지혜롭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양쪽 그 어두움과 밝음 명과 암 모든 거를 이렇게 딱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를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카드에서 나오면. 과분하네요. 좋네요. 그리고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네. 부분이 뭐냐면 네. 선생님은 한쪽 궤도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지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환경이 됐던 네. 사람이 됐던 네. 그게 한 곳에 이제 만족하는 거거나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질주형. 네.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질주하고 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게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것도 다 즐기는 거. 나한테는 필요한 것이 또 있고 또 네. 미지의 세계는 또 이건 또 어떤 미지의 세계인지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부분인 네. 것 궁금한.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일단 회로라던가 실태래가 꼬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과부하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상황이 아니라 내 컨디션에 있어서 그 과부하가 걸렸을 때 어느 누구도 눈치를 못 채요. 선생님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는지를 본인은 아세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다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쭉쭉 가야 된다라고 조금 자기의 어떤 그 검열이라던가 자기를 옥죄는 어떤 자기 반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관대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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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이불킥도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로 네. 자,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가 주는 메시지를 딱 봤는데 네. 이 카드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가시면 좋은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도 내어줘야 돼.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내 것을 너무 많이 나눠주다 보면 나도 힘들잖아요. 네. 자, 이쪽에서는 떡 하나 더 주면 이제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내 편이 되잖아요. 네. 내 편을 많이 만드십시오. 내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나눔을 하거나 양보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나한테 내 나를 갖다 이해해주고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내 편이 생길 것입니다. 저항력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많이 경청하고 그다음에 많이 이제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새로운 환경이 오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저기를 보세요 아니면 너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 변했나 보네 하고 극적기를 따라갈 수 있을 시간차를 줄이자. 환경이 변했다. 그럼 그 변화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그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관념들을 조금 뛰어넘는 상황에 나를 내맡기는 거. 이것도 네. 그 저항력을 줄이는 데는 아주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일복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뭘 봐도 나오는 그냥 이걸 해도 바쁘고 네. 저걸 해도 바쁘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하시는 게 나한테는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럼 몸이 더 아파요. 나는 네. 일부를 갖고 태어났으니 네. 받아들이십시오. 아, 정말. 사주에도 베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끔찍하다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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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복이 없으니 네.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 그것도 무엇이다? 기질이다. 기질. 난 네. 질주 본능이다. 안주할 수가 없으니 네. 계속 네. 쉼없이 가야 된다. 오히려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소감 나눔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제가 그간에 봐왔던 타로하고 또 다른 유형의 타로 카드여서 근데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뭔가 되게 맞는다라고 하는 느낌과 더불어서 앞에 아,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도 잘 제시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근데 일복과 관련해서는 정말 뭘 봐도 나오는 네,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냥 즐기면서 네. 네, 평소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네요. 좋은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그 꿈보다 해몽 힐링타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저도 궁금은 한데요.
중요한 거는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은 내가 알고 있지만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는 이런 타로를 통해서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꿈보다 해몽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